있습니다. 힘찬 밖으로 환영하길 경매하는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꽃다발 색깔이 있겠습니다. 꽃다발 색깔이 있겠습니다. 지난년 이장 회의를 비롯한 사회단체에서 환영의 의미로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같이 김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자세를 바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동시대 따뜻한 방향,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인하 시장님을 모시고 2023년 진원 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드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내빈을 진원 면장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순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민과의 대화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이 감동하고 시민 모두가 따뜻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열정을 쏟고 계시는 정인하 시장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도시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강정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양시 의회 조현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양시 의회 서영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양시 의회 박철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기관장님과 사회단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양동구농협 문정태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친을치안센터 공용규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친을 우체국 황현빈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친을면 이장시비의 김정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친을면 바르게 살기 위원회 박충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친을면 체육회 박대광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흥면 섬진의 정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진흥면 농촌 지도자의 박정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양 전원축제 추진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진흥면 의용소방대 정용석 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끝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흥면 주민 여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시거나 남다른 봉사와 나눔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계시는 시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양시 진월면 이정일길 40-3 박도생님 시장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표창패 제121호 관양시 진월면 이정일길 40-3 박도생 교학께서는 평소 남다른 애양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청정 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마을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4월 21일 관양시장 정인화.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박도생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양시 진월면 송현일길구 허숙희님. 표창패 제122호 관양시 진월면 송현일길구 허숙희 귀하께서는 평소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으로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 훈훈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4월 21일 관양시장 정인화.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자리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시민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정인화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인화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진월면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 시의원님, 기관단체장님 여러분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매민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광양 시민들께서 저희 시종에 협조해 주시고 열심히 응원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시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진월 매민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 광양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우리 광양이라는 도시를 타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 있게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주민은 물론이고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광양으로 들어와 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광양시도 이제 출생자와 사망자의 숫자가 뒤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사망자 수가 약 천여 명, 천한 4, 50명, 그리고 출생자가 900, 한 3, 40명 이렇게 이제 뒤바뀌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동,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라는 것은 이제 취업을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기타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여기 살던 분이 수도권을 비롯한 외지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출생자와 사망자 수가 차이가 나고 또 여기서 빠져나가는 사람 숫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도시들의 인구가 이미 오래전부터 격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지방인구가 감소를 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국가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광양이란 도시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인구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 유인책이란 게 뭐냐. 바로 제가 작년에 누누이 강조 말씀드렸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러한 목표 하에 저희들은 시정을 그 목표에다가 시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모든 방면에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최소한 타 도시를 압도하는 경쟁력 우위라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웠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유아기부터 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에서 추진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태아기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태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복지 시책을 마련해서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광양을 만들겠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현실은 그러한 목표와 동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불굴의 의지로 모든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갈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전남의 경우를 봤을 때 모든 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2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0개 자치단체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광양하고 영광만 인구가 늘어났죠. 우리 광양이 한 1600여 명 인구가 늘어났고 영광이 한 300여 명 정도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우리 저를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시청에서 내세운 목표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 3월에 살기 좋은 안전도시 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광주 전남북에서 유일하게 광양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29위라는 순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29위 앞에 있는 순위의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모든 여건이 좋은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양이 29위, 전남북 광주를 통틀어서 A를 받은 곳은 광양밖에 없다. 이 또한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로 협조를 많이 해주신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5,57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역대 최대로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작년에 또 저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리고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정책들, 시책들, 성과들이 결국은 우리 광양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노력할 겁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시청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유리돼서는 안 되고 항상 밀착돼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만이 이런 시책들이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월은 사실상 우리 광양에서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섬진강이 멋있게 흐르고 있고 또 근교 농업이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이 관광 여건이 성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에 제가 우리 읍면동 산업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봤더니 진월처럼 좋은 여건을 가진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농업으로 인해서 억대 소득을 벌이는 억대 소득을 벌어들이는 농가가 진월에 집중되어 있고 또 진성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월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길이란다든지 송금이란다든지 오산한다든지 이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동네들 정말 이 비닐하우스 농법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거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농토가 넓어가지고 대농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이 진월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의 이런 좋은 여건을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망덕포구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망덕포구에는 횟집만 있습니다만 망덕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진월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섬진강 주변에 정말 멋진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멋진 자전거길로 이렇게 손가락을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회의타운 있고 앞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또 그 카페 거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여기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 내에 엄청나게 변모된 진월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진월이 가지고 있는 정말 세계적인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이 뭐냐면 바로 망덕포구에 입지해 있는 정병욱 가옥입니다. 여러분들 윤동주 시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별에는 밤, 서시, 그림자 이런 오늘날 너무 많이 애송되고 있는 이런 시들이 정병욱 가옥이 없었으면 결코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윤동주와 결합된 정병욱 가옥의 진가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광양 이외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한 번도 그 말을 들었고 여기를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토지도 매입하고 해가지고 또 시인마을도 만들고 문학관도 만들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걸 찾아오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알도 건너편에
대한민국 캠핑 메카를 조성할 겁니다. 이 캠핑 메카를 만들게 되면 또 대한민국에서 캠핑족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짚라인도 만들 겁니다. 지금 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관광과 농업이 정말 잘 발달된 그런 진로로 발전돼 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올해는 제가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 신산업과 관광을 강조하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7월 1일 취임사에서 맨 먼저 밝혔던 게 바로 신산업과 관광이었습니다. 이 산업이 발달되고 관광이 발달된다는 것은 결국은 일자리와 소득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 나라 상황 그리고 광양의 상황을 볼 때 이 산업과 관광 이 산업을 신산업과 관광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결국은 돈을 많이 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산업 분야를 제가 강조한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산업은 우리가 지금 2차전지 소재 산업이나 수소 산업, 그 다음에 데이터 산업,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드론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거명이 되는데 방금 네 가지 말씀드린 거 우리 광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2차전지 소재 산업은 지금 포스코에서 투자한 양극재 공장이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로 큰 공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2차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극재, 음극재, 니켈, 리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광양에서 생산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 국무총리가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직접 동호안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호안에 저희들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를 살펴봤더니 제철 관련 산업 이외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신산업,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 소재산업이나 수소산업, 기타 다른 산업들이 입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정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저희들이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중앙부처 가고 국회 가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결국은 이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규제를 풀어야 산업이 발달된다 해가지고 국무총리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해서 신산업 입주시키겠다. 그래서 결국 포스코가 이제 포스코만 해서 거기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그날 또 역시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산업을 계속적으로 유치하고 발달을 시켜야 결국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또 역시 국토교통부로서 교통부로부터 수소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이송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수소 도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그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머지않아서 수소 에너지로 물도 데피고 또 전기도 쓰고 그 다음에 차량도 이동하고 그런 시범 사업을 펼쳐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맹실공히 수소 생산 산업과 수소 활용 산업 그리고 수소 활용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들을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은 우선에 제가 진월과 관련된 우선에 섬진강권 관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 외에도 두 개 권역이 있습니다. 광양읍권하고 중마동권이 있습니다. 중마동권은 구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획들이 많이 세워져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광양읍권만 지금 저희들 구상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광양읍권도 조만간 우리 토종 식물원을 만든다든지 또 이 생태 관광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 관광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해 말씀해드리면 이 관광이라는 것은 사실상 외지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지에서 그러니까 역 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우리 역 내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생산한 이 소득 플러스 외지인 소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외화 가득 그러니까 외화 가득이라는 것은 이제 뭐 달러를 얘기한 겁니다만은 우리 역 이 외의 그 소득을 우리가 가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다. 근데 관광시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평범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화가 돼야 되고 누군가 관심을 끌만한 그러한 관광 매력물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3체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최고, 최다, 최대라는 원칙을 관광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알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구상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초거대 이순신 장군 철동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구상을 구체화 좀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순신 장군은 전 세계 해전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장 뛰어난 영웅으로 이 부각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정받는 이순신 장군으로 마지막 해전이 노량해전입니다. 노량해전은 노량해전은 해역이 바로 우리 광양만권입니다. 광양만이 바로 노량해역의 입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량해역과 우리 광양은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고 이순신 장군과 또 우리 광양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우리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고 부임했을 때 그분을 도와서 임진왜란 때 연전연승을 하기 위한 장본인이 바로 우리 광양에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어영담 행감입니다. 아마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어영담 행감이 물길 너무 잘 아시는 분이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물대를 알려주고 그 물대에 맞춰서 지금은 배가 나아갈 때입니다. 철수할 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알려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양과 이순신 장군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그런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들어서 우리가 올해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 광양에 세계 최대의 제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역사적인 이 스토리를 결합을 하면 결국은 철로 만든 이순신 장군 거대 동상이 도출이 됩니다. 근데 이 이순신 장군 거대 동상만 만든다고 해서 관광객이 그만 들어올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뭔가 관심을 끌어야 되고 특이한 다른 데와는 차별화된 그런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순신 장군 동상 내부에다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전승 기념관을 만들고 이순신 장군이 썼던 여러 가지 화기들, 무기들 이런 걸 전시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당, 좋은 그림을 건시할 수 있는 전시실, 그 다음에 이제 카페, 뭐 또 이런 것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뭐 또 미니어처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즐길 거리, 체험거리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브라질 가면은 예수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뉴욕 가면은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 가면 천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파리 가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이러한 랜드마크 시설에는 연간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관광객이 왜 안 오냐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가 여수 순천은 관광객이 오는데 왜 광양은 관광객이 안 오냐 그 얘기였습니다. 정말 가슴 깊게 제가 듣고
또 충격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순신 장군 철동산이고 권역별 건강개발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시간이 너무 한정된 관계로 많은 관광에 대해서 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신산업과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가 시민 여러분, 진을 맺는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말을 하다 보면 좀 그 마음속에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끄집어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 말씀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님이 오셨는데 전부 이거 지역구입니다. 강정일 도의원님, 도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우리 광양발전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갖고 오신 분입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나오신답니까? 네, 강정일 도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우리 광양 발전을 위한 그런 욕심이 너무나 많으셔가지고 오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노령화 저출산 시대, 인구 소멸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 우리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되고 또 미래의 먹거리도 개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신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또 우리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서 우리 광양을 발전시키는데 아마 크게 이바지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인하 시장님께서 우리 동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동원에 관련한 것은 이미 서동영 의원님께서 2월 달에 법률을 냈습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하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 법률들이 개정이 돼야 동원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법률에 지금 국회에다 제출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리가 오셔서 이제 또 확답을 하셨으니까 아마 앞으로도 잘 돼서 광양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광양만권 국가산단이 이번에 이제 국가 노후산단 또 개조사업에 또 광양만권 우리 국가산단이 또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을 거울해서 이번에 전국에서 이게 이 전남에 세 개의 국가산단이 있는데 전부 다 이번에 이제 광양만권 산단이 이제 이번에 대개조 사업에 포함됨으로써 이제 전남은 세 개가 다 된 것입니다. 다른 시도는 한 개 아니면 두 개인데 전남은 이렇게 세 개의 이게 대개조 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친환경 산업단지로서 우리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우리 전남에 크게 이런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관광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의 중심이 바로 우리 진놀입니다. 진놀이고 망덕입니다. 앞으로 이 워케이션 사업을 통해서도 우리 진월 망덕이 굉장히 많은 관광을 전국에서 관광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이 망덕을 잘 우리가 관광을 잘 조성하면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이 망덕은 그대로 진월을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시장님에게 더 많이 성원해 주시고 많은 지지를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선 의원이시고 또 민원 현장에 남몰래 찾아다니면서 시민들과 대화 나누고 그 민원 해결하는데
귀재입니다. 우리 조현옥 의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옥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13건의 어떤 의견이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야기 길게 하면 그 소화를 못 할 것 같아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서 항상 행동으로 보여주는 조인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성실덩어리로 통하죠. 굳은 일 좋은 일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서영배 시의원님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양시 서영배 의원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작년 9월에 우리 또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하면서 14건 정도 작년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상당한 우리 진할면의 수확을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오늘도 그 시장님께서 검토해갖고는 안 됩니다. 적극 검토하겠다는 우리 시장님이 거의 나와야지 그리 중요한 부분만 우리 진할 면을 위해서 오늘 질의해 주시고요. 오늘 그래도 또 우리 두 분의 그 박도생님과 허숙희님 오늘 시장님 표창패를 수상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도 열심히 시의회에서 진할 면을 위해서 망덕포 관광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그 다음에 적극 검토란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 젊은 정치인, 매우 예리하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박철수 의원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양시의 의원 박철수입니다. 저 작년 7월에 이제 임기가 시작돼서 이제 한 두세 달 지나면 이제 1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1년이 덜 된 기간 동안 좀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요즘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3월 달에 제가 발의했었던 우리 광양시 마을 방송 시스템 운영 및 기원 조례였습니다. 이 조례는 각 가정마다 그 수신 단말기를 보급을 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나 아니면 마을 공지 상황이 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제가 총 정보통신과에 어떻게 읍면등별로 소요 예산이랑 사업량을 확인을 해봤더니 면단위 6개 면으로 봤을 땐 총 24억 정도 되는 양이 됐었고 우리 진을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258가구 예산을 한 4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아마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연아 관양시장님은 우리 관양 시민분들의 생활 편의와 그리고 안전을 최고로 우선시하기 때문에 아마 시민 서서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욕심은 저에게 주어진 3년의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은 정연아 시장도 똑같습니다. 3년. 또 다시 또 시민분들의 재평가를 받지만 3년 동안에 우리 면단이 6개 면에 다 보급을 하는 걸로 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있게 언론인도 계시지만 3년 동안 못하면 다음에 선거 안 올랍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남은 거는 다음에 되면 다 처리하는 걸로 그런 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박철수 청년 정치인의 정치인 다운 말씀입니다. 저 애둘러서 얘기를 못, 안 하고요. 저 직설적으로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이 또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언론인들이 많이 나와 주셨네요. 또 진월면도 홍보하고 오늘 또 우리 저기 면민들께서 이
건의하신 사항도 아마 잘 보도해 주시고 그럴 언론인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오셨으니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해룡뉴스 유경열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MSP통신의 김성철 부장님. 연합미디어의 문성필 대표님. 저 뒤에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습니다. 광양시민신문의 이지성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광양만신문의 양재생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여수연비시 문영철 채널. 아, 왔다가 아까 열심히 찍으시고 가셨네요. 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네, 인석에 계신 시장님, 도의원님, 시호님께서는 좌우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햇살처럼 따사롭기를, 시민들의 일상이 환하게 빛나기를, 민선 8기 광양시는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기 위한 힘찬 도약에 동행해 주십시오. 고물가 저성장의 시대, 어려운 사회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제도시 광양은 새로운 도전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광양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광양경제의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도약해갑니다. 세계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 준공을 통해 광양시는 국내 2차 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자리매김해 나감과 동시에 원료의 공급에서 가공, 소재 생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해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토부 주관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에 힘입어 2050 수소경제 중심도시 광양을 향해 관련 인프라를 조성해 나갑니다. 세품산단 개발 가속화, 동호한 산업단지화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배드를 구축해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을 길러내기 위해 지역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 융자금 이자 지원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광양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철강과 항만의 도시로 광양시를 설명하기에 어딘가 부족합니다. 민선 8기에는 예비문화도시에서 품격있는 법정문화도시 광양을 실현해가고자 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광양관광진흥계획 수립으로 광양군권의 백운산을 중심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관광의 토대를 구축하고 중마권역은 구봉산 종합관광단지 조성계획을 통해 직접하는 관광단지를 만들어갑니다. 또한 대알도와 망덕포구 일원에는 대한민국 캠핑 메카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섬진강 자전거길 체험으로 힐링 관광지를 만들어갑니다. 양무 호남 시무국가, 그 호남의 중심지 광양은 이순신 장군 외란의 종결지로 충해 본고장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 1위 제철소를 보유한 철강의 도시입니다. 이에 광양시는 충과 철의 이미지를 담은 초거대 이순신 장군 철동상을 컨셉으로 자유의 여신상, 에펠탑과 같은 세계적 관광지 랜드마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처럼 최고, 최대, 최다 선최 원칙에 기반한 광양시 관광개발계획은 관광객 천만시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민선 8기는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가고자 합니다. 태아기에서 노년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고 아동과 청년, 장년과 어르신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구축해갑니다. 출산 장려금,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등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아이키움센터 확대,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촘촘한 아이 돌봄 체계를 마련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장애인, 어르신, 여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해 한 사람의 시민도 놓치지 않고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공적 복지를 실현해갑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중립 실현. 이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도심권 생활 정원과 미세먼지 차단수, 도시 바람길 숲 등 다양한 탄소 흡수원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고 오는 2030년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친환경 소각 시설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 안전망도 탄탄하게 구축됩니다.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양시의 오랜 염원인 경전선 KTX 광양역 정차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도시, 청년이 미소짓는 도시 광양은 입체적인 청년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지역 청년과 동행하기 위해 4차 산업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청년들이 우수한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연계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갑니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광양 청년 꿈터를 중심으로 교류와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힘써갈 것입니다. 모든 산업이 근간이 되는 농업과 농촌이 흔들리지 않도록 농산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갑니다. 농업인들에게 실증시험과 시범사업을 통한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해 고소득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갑니다. 더불어 농산물 가공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해 광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처와 마케팅 전략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농촌 살리를 위한 복지 정책도 빠질 수 없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취약지역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생활에 편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시민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소통의 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의 삶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이 행복한 도시 광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시민의 의견을 빈틈없이 담아내 감동 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민과 눈을 맞추고 보폭을 나란히 걷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걷고 동행하며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환한 일상으로 빛나는 내일로 따뜻한 감동 시대로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은
지난면 주요 투자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유현철입니다. 지금부터 진월면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월면사무소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선소리 168번지 1원에 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상 2층 규모로 면사무소를 건립하겠습니다. 2025년 5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 및 사고위험 교차로를 로터리화 하겠습니다. 진월면 망덕리 200-12번지와 200-16번지 1호의 평면 교차로를 회전 교차로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포마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선포마을에서 중산마을 1원에 49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3.5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실시 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월면 농로 정비 공사입니다. 장제, 중산, 사평, 가길마을 1원에 농로 개설, 배수로 재설치, 풀룸관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둔치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진월면 월길리 8-11번지 1원에 6억 원을 투자하여 18월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월 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진월면 신하리 146-11번지 1원에 11억 원을 투자하여 전시 및 비품실, 전수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 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진월면 1원에 18개 사업 1985억 원 규모의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시민 약속 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진월면에